요즘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치솟아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영 집을 사지 못하는 것 아닌가, 사람들의 마음이 걱정하고 또 두려움에 그렇게 너도 나도 주택 구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소위 패닉 바잉이라고 하죠. 문제는 지금 상황이 분명히 정상적인 경제 상황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경제가 너무너무 지금 어려운 상태에서 야 이거 이래선 안 된다, 정부에서 양적 완화를 해버렸죠. 그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습니다. 이 돈이 증시와 또 부동산을 그렇게 끌어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거품이죠. 버블입니다. 거품은 언젠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현실이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눈앞에 막 가격이 치솟아 오르는 이 집값을 보면서 사람들은 냉정한 시각을 갖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함께 뛰어들 수밖에 없는 패닉 바잉으로 그렇게 몰려가고 있는 것이지요. 미국에서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에 당시의 대통령인 루즈벨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유일하게 두려워할 것은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비이성적으로 행동하게 만든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실체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만 있다면 현실 당연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셉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사로잡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심지어 우리의 믿음마저도 뿌리째 흔들릴 수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배에 있는 그들,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폭풍에 휩싸여서 두려움 속에 패닉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한 폭풍은 다른 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고 있는 그때에 일어난 폭풍이라는 곳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35절에서 37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그들에게 너무나 꽉 끼이면 말씀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막 그냥 그 인파에 휩쓸릴 것이 분명한 예수님께서 배를 띄우고 그 배 위에 올라서셔서 거리를 유지한 채 말씀을 전하셨던 겁니다. 설교가 다 끝난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저편 동네로 우리 가자, 거기서도 사역을 해야 하겠다, 그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해서 지금 배를 저어서 호수 한가운데로 가다가 폭풍을 만난 거죠. 갈릴리 호수는 지중해 바다보다 약 해수면이죠, 200m 아래에 있는 그러한 낮은 지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헐몬산을 타고 내려오는 이 기류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가뜩이나 200m 해수면 아래에 있는 이 갈릴리 호수쯤에 오면 맹렬한 속도로 물과 부딪히면서 폭풍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파도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톰 라이트라고 하는 성경학자에 의하면 자신이 갈릴리 호수를 방문을 했을 때에 그 호수 앞에 있는 공용 주차장에 큰 표지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바람이 세어지면 주차한 차들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에 그 폭풍이 치면 너무나 심하게 파도가 막 들끓어오르는 것과 같이 흔들려버리기 때문에 그 파도가 공영주차장까지 밀려와가지고 차들을 막 때린다는 겁니다.
이 차들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주의하십시오. 오늘 특별히 마가복음의 기록자인 마가는 제자들이 만난 이 광풍을 일컬어서 큰 광풍이다. 이 큰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메갈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메갈레. 여기서 영어에 메가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메가톤급으로 몰아닥치는 광풍이었다. 제자들은 평생 어부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속수무책입니다. 이 불가항력적 상황에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두려움에 깊이 사로잡혀 버렸다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배는 동시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교회도 얼마든지 문제와 어려움에 큰 광풍과 같은 시련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진정한 예배자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성도의 삶에도 큰 광풍과 같은 어려움이 대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바로 그 점을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마가복음은 성령께서 마가의 그 영혼을 감화 감동을 주신 거지요. 그래서 그의 펜을 들어서 기록하게 하신 성경이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1차적인 독자들은 바로 로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로마교회 교인들입니다. 지금 이분들은 로마 황제의 어마어마한 압박과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환란의 광풍 속에 그들은 놓여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마가가 기록한 바로 이 큰 광풍 사건은 그야말로 너무나 그들의 피부에 지금 절절히 와닿는 겁니다. 야, 우리가 지금 로마 제국 하에서 당하고 있는 이 신앙 때문에 어려움 겪고 있는 이 광풍과 같은 문제는 이것은 우리에게만 부딪혀오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예수의 말씀 붙잡고 복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는 그러한 어려움이구나. 이상한 일 당하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몸부림치지 않았다면 그냥 쉽게 그냥 편안하게, 어쩌면 안락하게 우리는 이 시대의 분위기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래서 배를 가지고 호수로 나아가지 않았더라면 그 큰 광풍을 겪지 않아도 됐겠지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 따라가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인생의 큰 광풍이 몰아닥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오늘 제자들에게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신앙생활과 인생에 밀려오는 그 큰 광풍이 결코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역사하사 위경에서 구해주셨는지 그 놀라운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은 간증의 주인공이 반드시 되고야 말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기에 이 광풍의 모든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는 두 가지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한다. 큰 기업을 경영하면서 엄청난 부를 일군 분이 계십니다.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들이 결국 그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아서 또 사업을 확장을 해나가겠죠.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릇이 넓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렀습니다. 야, 세계여행을 좀 하며 견문을 넓혀라. 담력을 키워라. 너 그릇을 좀 넓혀야 한다.
아들이 세계여행을 합니다. 아시아 지역을, 유럽 지역을 돌고 이제 아프리카 대륙으로 갔습니다. 광활한 아프리카의 그 넓디 넓은 땅이죠. 사막을 통과를 해야 하는데 모험심을 가지고 있던 이 젊은이가 홀로 자동차 여행으로 그 사막을 관통을 하겠다는 겁니다. 시작을 했어요. 얼마 동안은 성공적으로 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차가 그 사막 한가운데서 끼리릭끼리릭 하다가 덜컥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본네트를 열어가지고 엔진룸을 살펴봐도 뭘 알지를 못하니까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을 알아도 도구가 없습니다. 결국 무전을 칩니다. 도와달라, 구조해달라, 사막 한가운데에서 내가 자동차가 고장났다, 알지를 못하겠다, 어떻게 해야 할지, 음식도 떨어져가고 더군다나 물이 떨어져간다, 조속히 나를 구해달라, 구조대가 급파를 댔습니다. 그러나 그 넓은 사막 어디 한가운데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이 젊은이는 물을 마시지 못하여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구조대가 젊은이를 찾아냈지만 아뿔싸 이미 그 사막의 맹렬한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그는 물을 마시지 못하여 목말라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구조대가 그를 발견했을 때 한 대원이 자동차를 둘러보다가 라디에이터의 뚜껑을 열어보고는 탄식을 합니다. 아, 너무 안타깝구나. 이 젊은이가 이 자동차 라디에이터 안에 물이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이 알고 있었다면 이렇게 죽지 않아도 됐을 텐데. 여러분, 젊음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 아닙니까?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미래의 꿈이 있고 그 큰 기업을 물려받아 전 세계를 누리면서 그렇게 사업을 하게 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의 청년이 아닙니까? 그러나 차에 대한 무지, 뭐가 뭔지 알지 못하고 그 라디에이터 안에 냉각수로 쓸 수 있는 그 물이 들어있었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목이 말라 죽어버렸던 것이지요. 여러분, 안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제자들을 보십시오. 큰 광풍이 막 그냥 일어납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배에 가득 찰 정도로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죽겠다면서 제자들이 난리 법석을 부리지요. 오늘 보면 38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완전히 혼비백산했습니다.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면서 오늘 이 마가의 기록한 헬라어를 보면 예수님을 막 꾸짖은 거예요. 막 책망할 정도로 왜 우리 안 도와주냐고 막 하면서 그냥 난리법석을 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완전 패닉인 거죠. 여러분,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과연 무엇입니까?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우리 각 가정에서도 함께합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진단에 의하면 여러분, 제자들의 두려움과 패닉에 빠진 것은 사실은 큰 광풍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문제는 배 한가득히 들어온 파도가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진정한 문제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음 부재.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누굽니까? 배와 그물과 재산과 심지어는 부모까지도 다 팽개치고 지금 예수님 쫓아다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믿음이 있지 않아요? 그들이 날마다 보고 들은 것이 예수님의 기적이요, 예수님의 말씀이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그들이 매일매일 그것을 보면서 감탄하고 감탄하고 감탄하고, 믿음이 정말 하나도 없었을까요? 분명히 믿음은 있었을 겁니다. 왜 주님은 전혀 너희가 믿음이 없구나,
41절이 바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즉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안개와 같이 뿌옇고 너무나 불투명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선명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자, 그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구세주, 그 분명한 영적 지식에 기반한 그 믿음, 이것이 없었다는 게 문제였던 거지요. 신약 성경을 기록한 언어인 헬라어죠. 이 헬라어의 아는 것, 지식, 요 단어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노스코는요, 요것은 배워가지고 아는 그 지적인 수준에 머무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요거는 객관적인 지식이에요. 뭐 책을 읽는다든지 해가지고. 그런데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주관적이고 체험을 특별히 통하여 얻어진 그러한 지식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기노스코와 오이다. 그런데 이 기노스코가 오이다라고 하는 지식으로 이렇게 변환이 되기 위해서는 이 거리는 머리에서 가슴까지 아닙니까? 그냥 지적인 지식에서 체험적인 지식, 30cm예요. 요 30cm가 어떤 분에게는 그런데 평생 걸리는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평생. 그래서 때로 여러분 가끔 뭐 유튜브라든지 요즘에 뭐 TV 가끔 보면은 스님이라든지 유명한 신부님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가정상담도 해주고 뭐 이런 얘기들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막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그런 동영상 유튜브에서 종종 보고는 하는데 제가 목사니까 그런 분들이 나오면 굉장히 집중해서 봅니다. 굉장히. 그런데 가만히 보면 좀 맥이 빠져요. 이분들이 말씀은 참 청산유수처럼 잘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야 참 그렇지 참 어떻게 저렇게 어필들을 잘하나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마지막에 보면 허무합니다. 좀. 왜 그럴까요? 체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 결혼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정말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미묘한 그러한 갈등들을 무수히 겪으면서 부대끼며 얻게 되는 그러한 가정생활의 요 주관적이고 체험적인 지식, 요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적인 지식과 체험적 지식은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 예를 들어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생명은 어디에 있는가? 기독교의 생명은 소유 대명사에 있다.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는 구세주시다. 알죠? 그리스도는 구세주시다. 그러나 요것에 소유 대명사가 붙으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시다. 나의 구세주시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의 표현을 따라서 말해보자면 귀신들도 예수님께서 구세주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구세주가 되지는 못하는 거죠. 우리는 그러나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의 열쇠인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이 시간 각 가정에서도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 머리로만 아는 지식, 여기에서 가슴으로 체험으로 아는 지식, 기노스코에서
오이다로 변환된 지식.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가만히 보면 이 큰 광풍은 어찌 보면 겪지 않아도 됐을 광풍입니다. 왜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까? 천지만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의 삼라만상이 그의 손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당연히 얼마 후에 갈릴리 호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뻔히 알고 계세요. 근데 왜 굳이 그 일을 겪어야 하는 요 시점에 운행을 하자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도된 운행이었던 거죠. 4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파도를 잠잠케 하고 말씀 한마디로 꾸짖어 그 큰 광풍을 잠잠히 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심히 두려워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포베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포베오. 어떤 신적인 존재 앞에서 느끼는 경외감과 두려움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포베오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의학 용어인 포비아, 공포증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을 한 겁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누구이신지, 그저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 아니면 좀 뛰어난 랍비, 아 이런 수준이 아니시구나 이분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점점 배워가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체험으로. 이게 주님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0절에서 말씀하시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제대로 된 믿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제대로 된 믿음이 있을 수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데일로이라고 하는 이 말, 비겁한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비겁한 두려움, 겁쟁이스러운 두려움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은 이 큰 광풍도 모든 천하의 삼라만상도 주님의 능력의 통치권 밖에 절대로 멀리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 주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들은 큰 광풍만이 아니라 광풍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겁쟁이와 같이 벌벌벌벌 그렇게 떨지는 않았을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걸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했기에 그들은 두려워하고 떨며 그렇게 주님 앞에서 비명을 지르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주님은 말씀을 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이 위대한 선언을 우리 각 가정에서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십니다.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도 주님 앞에서 잠잠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큰 광풍과 같은 인생에 다가오는 어떠한 문제와 위기와 시련과 역경도 도전도 주님 앞에서는 고요하게 바뀔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겪는 그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 주님이 평정하지 못하실 일은 아무것도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상황, 온 세상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확진자가 막 지금 1,000명, 이제 어쩌면 다음 주, 다다음 주쯤이면 2,000명으로 막 올라갈지도 모르는 그러한 지금 예견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운 상황. 그러나 이 코로나조차도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일까요? 당연하죠. 그런 주님을, 그런 예수님을 어떤 분이시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 루마니아의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유태계 루마니아인입니다. 그 때문에 나치 독일에 의해 가지고 그가 수용소에서 모진 고통을 받으면서 죽다 살아났습니다. 나치가 망하면서 이제 좀 평화를 찾으려나 웬걸요, 루마니아가 공산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붉은 용의 사상이 루마니아를 덮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14년 동안을 그는 감옥 생활을 합니다. 목사님이니까 얼마나 핍박을 하고 얼마나 고통을 줬겠습니까? 너무나 너무나 괴로운 박해의 기간이었지만 이 범브란트 목사님은 그 기간 동안 성경에서 용기와 소망을 얻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다가 그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365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가 깨닫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하루가 멀다 하고 그 연약한 성정 때문에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받고 신음하고 그래서 또 두려워하는 것을 너무 잘 아셨기에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나님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극복하라고 두려워 말라 365번을 기록해 놓으셨구나. 그러면서 그가 특별히 붙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언제까지라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사실을 좀 제대로 알고 있었더라면 겁쟁이처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겁니다. 38절 39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당시에 웬만한 배 안에는 이 고물 부분, 예수님이 뒤에서 주무신 부분이 고물이에요. 뒤편 요 부분에 작은 의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신분 높은 분들이 요 배에 타면 거기에 딱 앉는 겁니다. 거기에는 양탄자와 또 작은 베개같이 쿠션 같은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울여가지고 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지금 거기에 그렇게 쉬고 계신 겁니다. 편히 편히 주무고 계세요. 여러분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제 아무리 강력한 큰 광풍이어도 결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배를 엎어버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편히 편히 주무신 겁니다. 그 제자들이 할 일은 뭡니까? 그런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그냥 노를 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때 부를 찬양,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오나 겁없네 뭐 영차영차 하면서 그렇게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폭풍이 막 대작을 하든 말든 예수님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이 동행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심지어는 주무시고 계시는데 너무나 너무나 편안하게 어떤 광풍도 어떤 풍랑도 이 배를 엎을 수 없는 겁니다. 열심히 노를 젓기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소원의 항구에 도착시켜주시는 거지요.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유라굴로 광풍이 막 휘몰아치는, 다 죽겠다고 난리법석하고 모든 배 안에 있던 이 무역선인데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버려야만 했던 그 엄청난 유라굴로 광풍. 그런데 그 배 안에서 바울은 담대하게 외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믿음, 여러분 얼마나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 비교되는 모습입니까? 멋진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이 인생항해 도중에 만나는 큰 광풍이 비록 있어도 그 안에서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우리 바울과 같이 평안의 심령으로, 평안의 심령으로 인생항해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워싱턴의 박물관에는요, 하나님의 사람 링컨 대통령의 평생 그가 가지고 있던 성경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한 부분에 손때가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묻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계속 링컨이 봤다는 의미죠. 바로 시편 34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갔던 링컨이 아닙니까? 그 모든 인생의 굽이굽이, 그 모든 인생 항해에 닥쳐오는 큰 폭풍과 시련의 순간순간마다 그는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림을 통해서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항해의 순간순간 제자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큰 광풍이 몰아닥칠 때가 있습니다. 파도가 내 인생이라고 하는 배를 뒤집어 버릴 것과 같이 문제의 파도, 시련의 파도가 넘실넘실 나에게 다가옵니다. 두렵습니다. 걱정됩니다. 어쩌면 지금의 이 현실이 바로 그러한 심정을 우리에게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이길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 믿음 안에 거할 때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담대함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